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대림 장로교회 섬기는 정은기 목사입니다. 방금 전에 아주 뜨겁게 말씀 전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교회 보게 되면 너무나 만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이 많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유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기는 곧 뭐죠? 기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게 되면 한국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또 보수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같은 반열에 이렇게 동참했다는 것, 동역자로서 같이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좀 감사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합류했다는 것 자체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잠깐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만으로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되기를 오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진리가 실제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되는 그 진리가 뭐냐? 디모데전서는 뭡니까? 목회서신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그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 안산홍 아닙니까? 안산홍. 안산홍은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이단들이 성경적인 그 용어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뭐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왕국, 다 그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이야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죽을 육체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표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가 많이 나타나요? 네? 분열이 있고요. 반역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요.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그죠? 네가 네 고백이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다스린다고 못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못 다스린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다스려요.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교회란 그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예, 이거는 누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라는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내 교회에 대한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에 대한 이상을 알아야 돼요. 이상을 알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이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 말씀이 있어요. 이상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의 행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방자의 행합니까?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사닥다리 이상을 통해서 교회의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 말씀하셨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나다다니였죠. 요한복음 1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다네를 통해서 그 야곱의 이상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뭐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상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본질로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개혁이 돼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한국 교회를 살릴까? 자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요. 성지순례를 가고요. 또 어디를 갑니까? 예, 종교개혁지를 그 독일의 종교 계획지들을 방문합니다. 또 미국의 뭐 세드백 교회든지 뭐 수정 크리스탈 교회든지 수많은 돈을 가지고요 투자를 해서요 가요. 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될까? 수많은 몇백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이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게 되면요 교회가요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질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요. 요한 계시를 통해서 금초대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 에서버 두사빌라 그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금초대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알게 되면 저절로 교회의 본질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회개해야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우리가 회개한다, 막연하게 교회를 본질로 회복해야 한다, 다 알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내 교회가 그 이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일곱 방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또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한 세사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세사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인격.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안 닮아가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예,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대해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가락 손가락이 손에 든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가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봤습니다. 예. 한 세 사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형제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거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거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건가? 그죠? 예.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 하나님의 신, 나는 하나님의 신부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사,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원이다.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에 대한 이상이 된 겁니다. 예,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금초대 이상을 보이죠. 금초대 일곱 별. 여러분 성막에 보게 되면 예,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열두 진설병과 예, 촛대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열두 진설병이라는 건 떡을 먹는 거예요. 열두라는 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명의 빛빛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 부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만 교회 이상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 없어져서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빛을 받는다는 걸 뭐예요? 빛을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는다. 생명의 빛을 받는다. 사람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 가일도요, 생명도요,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이 해방되느니라. 이렇게 해방감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러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자유하고,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밝고,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누리고 산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내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러같이 이러한 이상들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 에베소서에 대한 일곱 가지 방면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곱 첫대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첫 번째 뭐냐? 예, 에베소서 여러분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씨가 같고 피가 같고 뭐 같아야 돼요? 씨가 같고 피가 같고 생명이 같고 본질이 같아야 돼요.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달라요. 내용과 이 본질이 달라요.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가 같고 내용이 같고 본질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는 머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예요? 머리가 돼요. 머리. 예. 여러분 머리.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슨 환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슨 환자가 돼요? 중풍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여러분 다 영적인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병, 예, 하혈하는 거, 생명이 안 되는 거, 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진병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 안진병인 신앙이다. 그렇죠. 예. 소경,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자들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뭘 먹으랍니까? 예. 기독교 환자, 천주교 환자, 불교 환자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환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부로부터 뭘 받아요?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육신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안에는요 세 가지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고 정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기부라는 거 있죠. 안기부가 있고 또 감사부라는 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기부에서는 우리가 예, 그것이 우리를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우리 제한이 되는 건가? 또 감사부 감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치를 받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제안을 받는 건가? 그리고 그분의 감찰을 받고 살고 있느냐?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볼 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감찰을 받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예,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그죠? 예.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준을 적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준을 적고 권능을 행하고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행하는 주님의 계획을 하던지요. 회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방향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아포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내가 나아가느냐. 그게 바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본질회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본질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요, 교회가요, 한국교회가요 본질이 회복이 되고요, 정말로 개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이제 하나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예, 12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이유를 성도를 온전케 하게 되며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목회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내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이 돼야 되고 단체적으로 여러분요, 예,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한 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목적은 뭐냐? 먼저 성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런 말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죠? 봉사하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는 겁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에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열매라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을 따라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쭉정이에 불과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기적인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마다 교회마다 연합하고요. 총회마다 막 연합하고 그래요. 같이 개혁해서 같이 연합해서 한 노선으로 가자.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의 몸으로 조직으로 유기적인 몸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연합은요. 100%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전부 다 이혼하고 다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안 사람들 다 떨어져요. 다 이혼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혼한 사람. 여러분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요? 부부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부부가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목을 가지고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만이. 할렐루야. 예.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케 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케 하며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 나와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는 거 뭘 얘기할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가요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요 자기 의가 나타나요. 결국에는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는지 성령으로 행하는 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골로새서 3장 21절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걸 섬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것 자기 의를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섬김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섬김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그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이런 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저절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 한국교회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로, 세계교회로 이렇게 닮아져 가는 건가?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그 경륜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예, 내 힘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역자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